안녕하세요. 나마스테.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 오늘 많이 오셨네요. 아이고 저 인도에서 럭키라 갑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 꽃이 너무 이쁘지 않아요? 아 오면서 이거 주워 왔거든요. 네네네네네. 아 얘기는 웃겠다. 그러고 싶다. 아 고맙습니다. 아 너무 착하네요. 제주 오면은 제가 사실 외국인으로서 제주 올 때마다 뭐 기울 얘기 또 많이 들어보고 흑돼지 이런 거 들어봤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 뒤에 아름다운 밭이 보이죠? 이게 바로 메밀밭이거든요. 제주 분들에게 여기 바로 신에서 내린 선물이라고 합니다. 아셨나요? 네. 어, 저만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아, 그래서 메밀 속에 어떤 얘기들이 숨기는지 오늘 기행하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출발해볼까요? 네. 같이 한번 파이팅 해볼까요? 네. 자,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은 출발해보시죠. 자, 하나, 둘, 셋. 출발! 가을 바람이 산들산들 불 때면 제주는 하얗게 물들어갑니다. 제주 밥상을 지탱해온 귀한 작물, 메밀의 계절이기 때문이죠. 제주의 맛과 멋을 담은 제주 메밀. 우리 식문화를 꾸려온 그 메밀을 만나봅니다. 한라산 아래 첫 마을, 광평리로 향합니다. 오늘 우리 여행을 위해서 깊이 알아야 되잖아요. 메밀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메밀 전문가 강상민 대표분을 오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나와주십시오. 아유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지금 메밀밭에서 혹시 꽃냄새가 나나요? 안 나죠. 그 원래 태풍이 세 번씩 불고 비가 워낙 많이 나서 지금 원래는 제 무릎 이상 올라오고 그렇게 했어야 됐는데 지금 많이 꺾였어요. 그래서 세 번, 네 번 꺾인 게 바람이 불 때마다 한 번 누고 두 번 누고 세 번 누워서 지금 그렇게 좀 작은데 세계에서 유일하게 메밀 신나를 갖고 있는 데가 제주예요. 그게 그 여러분들도 뭐 많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자청비. 그 자청비가 옥황상제에 만나서 오곡을 갖고 와서 뿌리고 보니까 한 가지가 없어서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그 메밀을 이번에는 잊어버리지 말자 해서 겨드랑이에 꽂히고 내려온 게 모양이 그렇게 삼각형 형식으로 됐고 그렇게 해서 유일하게 그 메밀 신나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제주고 그리고 우리나라 생산량이나 그 면적 그게 또 제주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또 보면은 제주 하면은 메밀하고 되게 밀접한 그 문화예요. 그러니까 그 메밀 자체가 저희들이 뭐 식생활하고 밀접하게 관계도 돼 있지만은 거의 뭐 제주 메밀 문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씩 나오나요? 아니면? 아니요. 메밀은 1년에 2모작을 해요. 예, 예. 그전에는 1모작만 했었는데 근래에 들어서 기온이 많이 올라가고 해서 그래서 1년에 봄 메밀, 가을 메밀 해서 지금 1년에 두 번씩 메밀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척박한 땅에 풍년을 안겨주었던 메밀. 이제는 하나의 볼거리가 되어 제주의 관광 자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렇게 새하얀 메밀꽃에 파묻혀 있으면 절로 미소가 지어지겠죠? 이 꽃 무슨 꽃인지 알아요? 무슨 꽃이라 했지? 메밀꽃. 메밀꽃. 오랜만에 친구분들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오늘 봄천이 된 것 같아요. 메밀꽃 속에 묻혀갖고 젊어진 것 같아요. 메밀이 우리 밥상으로 올라오기까지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여기서 만나볼 수 있다는데요. 한라산 아래 첫 마을 총무이사 강상옥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여기는 저희가 3년 전에 그 마을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법인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메밀 가공 공장입니다. 그래서 마을 분들이 농사 짓고 그걸 수확해 오면 이쪽 저온 저장고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게 한번 말리고 메밀은 되게 예민해서 습도와 온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찰기가 없잖아요. 그 찰기를 높이는 건 습도와 온도가 되게 중요해서 여기에 그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그 우리 마을 분들이 생산한 메밀을 여기다 보관하고 이 메밀을
이 공장으로 와서 가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공 공정을 오늘 제가 부탁받아서 좀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좀 소개해 드릴게요. 예, 요쪽부터 갈게요. 이게 메밀 선별기라고 합니다. 이 메밀 선별기인데 이 메밀이 되게 작은데요. 이 작은 메밀을 아홉 가지로 구분합니다. 크기별로. 아, 기계가 이게 아홉 가지를 구별한다고요? 네, 그래서 요 밑에 통이 총 아홉 개가 있어요. 크기별로 아홉 단계로 구분을 하고 이 크기별로 껍질을 벗겨요. 이렇게 선별을 하고 나면 얘를 크기별로 탈피실로 가요. 여기가 탈피실이에요. 쌀은 이제 잡곡으로 사용을 해요. 저희가 이제 친환경 학교급식도 납품을 하거든요. 이렇게 예예 잡곡으로.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렇게 안 나왔으니까 예전엔 가루 막 섞이고 깨져서 나왔잖아요. 이렇게 기계로 들어가면요. 고운 메밀쌀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자, 아까 보셨던 메밀 원물을 벗기면 쌀이 되고요. 이 쌀이 이게 가루가 됩니다. 가루가 그리고 이거는 껍질인데 얘가 베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요 가루는 좀 다르죠. 그건 뭐예요, 그게? 이 메밀은 쓴 메밀이라고 하는. 여러분 메밀 차 드시죠? 네. 메밀 차를 만드는 메밀 품종이에요. 그래서 얘를 껍질을 벗겨서 이렇게 볶고 나면 이게 차. 얘가 차예요. 예, 그래서 완전히 다른 품종이죠. 근데 같은 메밀입니다. 그래서 얘가 색깔은 하얗죠. 얘가 까만 이유는 얘를 가루로 만든 거예요. 쓴 메밀 가루. 예, 쓴 메밀 가루. 맛이 어떻게 돼요, 이건? 좀 씁쓸해요. 그래서 쓴 메밀이죠. 맛을 보며 입으로 기억하고 눈으로 메밀을 담아 봅니다. 제주 자연에서 자란 메밀은 마을 사람들의 손을 거쳐 건강한 먹거리가 됩니다. 대분 공장까지 와보셨는데 좀 어떠신가요? 좀 새로운 걸 알은 것 같고, 예. 제가 고향이 제주도가 아니라서 그 이런 상세한 걸 잘 몰랐는데 여기 오니까 그냥 메밀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게 됐고 또 메밀의 효용 가치를 좀 더 많이 알아진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요리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할 제주 메밀 육성 사업단의 사무국장 고영아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제 메밀은 보통 어떤 거에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메밀이 이제 향이 강하지 않고 색깔도 강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하게 음식 식재료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메밀을 이용해서 오늘 만들 음식은 뮤즐리바라고도 하고 시럴바, 뭐 에너지바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각 재료들을 이제 볶아서 그 다음에 시럽에 굳히기만 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요리인데요. 쌀 먼저 한 분이 볶아주시면 다음에 아몬드, 그 다음 피칸 이렇게 볶아주실게요. 메밀가루로 만드는 요리는 익숙한데 메밀쌀 요리는 생소합니다. 하지만 간단한 방법인 만큼 다들 잘 따라오고 계시네요. 네. 아, 금방 나왔어요. 금방. 재료가 좋으니까 엄청 잘한 두부가 있어요, 여기는. 그 네모난 강정 틀에 이거를 깔아주세요. 국물바 같은 거 드셔보셨죠? 네네네. 드실 때 이게 뭐가 뭐가 들었는지를 그거는 전혀 신경 쓰지도 않고 그냥 맛만 따라서 했는데 오늘같이 이렇게 체험해보니까 공정도 그렇고 뭔가 새로운 걸 많이 새록새록 이렇게 머릿속에 담아가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약간 까만 것 같은데 파스야. 이게 견과류 같은 거 해서 사 먹어보기만 했는데 한번 집에 가서 여기서는 실수를 했는데 가서 해 먹어보려고요. 풍부한 영양 성분을 자랑하는 메밀. 여기에 다양한 견과류까지 꾹꾹 눌러 담았으니 맛과 건강은 제대로 챙기겠네요. 이건 것 같아요. 이거 더
메밀밭에서 보던 그 메밀이 맛있는 간식이 되었습니다. 예로부터 메밀은 제주에서 다양하게 쓰였는데요. 특히 이 메밀 껍질로 만드는 베개. 익숙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기행지기 럭키에겐 낯설지 않을까요? 어떠세요? 베개 만들어 볼 생각을 해보셨어요? 저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머리 열리는 사람한테 되게 시원하다고. 저는 온몸에 열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걸로 아예 침대 만들까 생각 중이에요. 메밀 베개 옛날에는 만들었죠. 메밀 사다가 옛날에 오일장에 팔았거든요. 메밀 켜 사다가 만들었어요. 옛날에는. 오랜만에 다시 만들어서 예, 너무 좋아요. 오랜만에 만져보니까 너무 좋아요. 쌀이 귀한 제주에서 줄인 배를 채워주던 고마운 작물. 메밀을 보면 제주의 삶을 알 수 있습니다. 아, 여러분 너무 즐겁지 오늘? 네. 날씨도 좋고. 네. 아, 그래서 진짜 특별한 분이 오셨는데요. 제주 황토 요리의 전문가 김지순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제가 정말 제주도에 여러 번 왔는데요. 네. 아, 메밀이 정말 말 그대로 신이 내려준 선물이네요. 네. 뭐 모를 거 없어요. 껍질부터 다 아까 우리가 껍질로 이거 베개로 만들었거든요. 네. 너무 시원하고 괜찮은데 아, 너무 비싼가 봐요. 껍질로 만든 베개가. 두 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네. 핸드폰 쟁인 사이에 하나가 없어졌어요. 아, 누가 가져가시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좀 전려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선생님한테 좋은 말씀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저는 제주 사람이고 메밀을 많이 먹고 살았습니다. 아, 그리고 메밀하면은 떠오르는 게 어머니 생각. 어머니하고 같이 먹었던 그런 기억들도 나고 그러는데 먼저 이제 그 메밀 얘기하기 전에 우리 제주도의 지리적인 특성을 볼 것 같으면은 옛날 정말 그 물 막은 섬이었습니다. 배도 아무것도 안 다니고 할 때는 자체 내에서 자급자족을 해야만이 사람이 살아갈 수가 있을 정도로 정말 외딴 섬이었죠. 그 이 제주도는 화산섬이기 때문에 정말로 그 돌이 많고 흙이 적습니다. 흙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6월 달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면은 태풍도 자주 오고 그리고 어떤 때는 너무 또 비가 안 와서 가물어요. 가물어서 또 애가 타게 이렇게 농민들을 하고 그러는데 그리고 비가 오고 나면은 비가 머물러 있지 못하고 다 땅속으로 흘러내려가기 때문에 스며들어가기 때문에 제주도에는 논농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농작물에는 맨 먼저 보리를 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조, 그 다음에 메밀, 그 다음에 팥, 콩, 녹두, 핏쌀 이걸 가져서 살았습니다. 쌀이 없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리, 조, 메밀 이렇게 가다가 보면 제일 세 가지 중에 부드러운 것이 뭡니까? 메밀이죠. 보리도 거칠죠. 조도 거칠죠. 메밀이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밀쌀로 죽 끓여 먹어본 사람 손들어 보세요. 끓여서 먹은 사람이 많지가 않은데요. 오늘 여기서 메밀쌀 사가지고 가셔가지고 당장 죽을 끓여 잡숴 보세요. 너무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자, 옛날에는 사람이 돌아가셨다면 원미를 써내라 하면은 메밀쌀로 죽을 끓여서 상에다 올렸거든요. 제일 부드러운 것이 메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메밀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하나를 보면은 다섯 가지가 돼 있죠. 초록색 잎, 그 다음에 줄기, 그 다음에 꽃, 그 다음에 열매, 뿌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메밀 잎은 아주 파랗을 때 뜯어가지고 나물로 무쳐 먹거나 냉국을 해 먹거나 줄기는 가축의 사료로 들어가고요. 자, 열매는 어떻습니까? 우리 아까 여러분들 다 저 그 체험들 하셨죠? 베개 속까지 다 이렇게 해서 버릴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이제 좋은 그 작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메밀에는 좋은 성분들이 참 많아서 예를 든다고 그러면은 이제 비타민 P,
루틴이라는 성분이 있어가지고요. 이 루틴이라는 성분은 우리 그 체내에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러면은 모세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초본에 조선시대 식료 초본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은 메밀을 먹으면은 위도 실하고 장도 실하다. 그리고 오장육부를 소독해서 나가는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루틴이라는 성분이 다른 작물보다 메밀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성분 때문에 이러기 때문에 모세 혈관을 튼튼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혈행을 맑게 하기 때문에 이제 좋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메밀은 다른 작물보다 아미노산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비타민 B1이나 B2가 많고 또 말하자면은 아주 그 소화가 잘 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먹으면은 편안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D도 있고요. 인성분도 조금 들어 있습니다. 아주 부드러운 작물로서 우리 주걱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기 때문에 이제 우수한 그 식품으로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언제 메밀을 많이 먹을까요? 제주도에서는 어느 때? 산모 해산했을 때에 제일 많이 먹습니다. 평생을 가져서 제일 많이 먹습니다. 어떻게 먹느냐 그러면은 뭐를 만들어 먹었을까요? 저베기 만들어 먹었죠. 저베기. 저베기를 만들어 먹 수제비가 아닙니다. 손으로 떠놓는 수제비가 아니고 저베기라고 그래가지고 하는데 이 메밀로 저베기를 해 먹으면은요 메밀은 피를 맑게 하고 미역은 젖 분비를 좋게 하기 때문에 저베기에 미역 나서 끓여주면은 최고의 음식이었습니다. 메밀은 뭐 굉장히 그 음식이 가짓수가 많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제가 저 학교에 재직 시에 그 졸업작품 전시를 하는데 메밀 음식만 전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39가지가 나와요. 제주도 그 저 메밀 음식만 뽑으니까. 거기에는 떡까지 다 들어갔고요. 메밀 조배기도 넣고 국수도 넣고 뭐 이제 그 세미떡이니 물떡이니 여러 가지를 넣었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가짓수가 많아서 굉장히 정말 그 메밀을 많이 먹고 살았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밀 하면은 떠오르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만은 메밀은 여러분 메밀 하면은 무슨 떡 생각하세요? 빙떡. 빙떡이죠. 자 빙떡. 빙떡을 메밀가루만 하니까 잘 되던가요? 제주도 말로 벌러지죠? 금이 쪼개져요, 껍질이. 자, 그건 왜 그러냐고 그러면은 메밀에는 그루텐 성분, 끈기 있는 단백질이 모자래요. 자, 그렇기 때문에 빙떡 할 때는 순 메밀가루만 빙떡 할 때는 잘 때려야지 되고요. 참기름 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붙여서 하는데 제주도에는 요새 메밀 언제 하죠? 봄하고 가을에 하죠. 자, 가을에 해서 아무 때나 이제 우리가 메밀을 대할 수가 있지만은 메밀 가루에는 이제 어떤 성분이 있냐고 그러면은요. 전분을 분해하는 효소가 있고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있고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가 있고 산화 효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루로 오래 두면은 절대 그 성분을 다 맛볼 수가 없어요. 쪼개집니다. 아무리 잘해도. 자, 그리고요. 제주시를 중심으로 동쪽의 땅이 더 박합니다. 돌이 많아요. 자, 그 화산토이기 때문에 돌이 많기 때문에 동쪽에 메밀을 많이 심고 서쪽에는 콩을 많이 심었습니다. 그리고 메밀은 산으로 높이 올라가서 심을수록 좋습니다. 자, 이렇게 중산간에 와서 심으면은 메밀이 아주 좋은 거죠. 자, 그래서 하는데, 제산달 명절로 보면은 동쪽에는 반드시 메밀묵을 써요. 메밀묵을 써가지고 꼬챙이에 끼어서 굽고 서쪽은 두부를 많이 하고 그래서 꽃 같은 제주도지만은 지역적인 그 특성이 다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주도의 몸국, 돼지 육개장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그 나물도 보면은 진메몰이라고 그래서 양해라든가 무라든가 이거를 나물로 무친 다음에 솥에다 놓고 메밀가루를 풀어놓은 거 보고 진메몰이라고 합니다. 이런 데까지도 메밀을 썼는데 언제 메밀이 들어왔냐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흔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몽골이 제주도를 지배할 때
몽고 사람들이 씨를 가져와서 제주 사람에 줬더니 얼마 있다 와서 보니까 제주도 사람들이 통통하게 살이 쪄 있더랍니다. 왜 살이 쪘냐면은 그냥 가루만 먹은 게 아니고 빙떡에다가 물을 넣어서 감아가지고 먹어서 그렇게 궁합을 맞췄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메밀하면은 무도 같이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자, 빙떡으로도 무채를 썰어놔야 되고요. 자, 그래서 그 무하고 메밀은 한 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틀림없을 겁니다. 그리고 무도 소화효소가 있고 또 이제 그 말하자면은 메밀도 소화효소가 되기 때문에 먹으면은 속이 불편하지 않고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몸국이나 고사리 육개장이나 그 외에 다른 거에도 이렇게 가루를 씁니다. 자, 가루를 쓰는데 보리가루도 있고 여러 가지 가루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메밀가루를 이렇게 풀어나는지 여러분들이 보면은요. 메밀가루를 놓으면은 그러니까 전분가루나 메밀가루를 놓으면은 첫째 기름하고 물을 융합을 잘 시켜줘요. 그리고 먹는 촉감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빨리 식지를 않아요. 밀가루에는 그루텐 성분이 많기 때문에 찰져가지고 전지질 때도 뒤집어도 괜찮고 하지만은 메밀은 잘 쪼개집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메밀 요리를 할 때에 쪼개지는 거 싫으면은 가루, 밀가루 조금만 섞으시면 돼요. 아니면 달걀 섞고.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전을 부쳐도 메밀가루로 부치면은 훨씬 밀가루보다 속이 편안하고 영양 보충도 되고 좋습니다. 그래서 수프 끓일 때도 메밀가루를 한번 끓여보세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수프를 끓일 때도. 그리고 중국 요리나 우리나라 요리나 뭐 일본 요리나 할 것 없이 이제 가루가 들어가는 거는 메밀가루를 사용하게 되면 언제나 편안한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언제나 냉장고에다가 메밀가루를 꼭 둡니다. 뒀다가 밀가루 대신에 사용을 하거든요. 그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오늘부터 가시면은 메밀가루, 제주도에서 나는 메밀가루, 그것도 쉽게 말하면은 금방 갈아와서 먹는 방법으로 하셔야지 제 성분을 다 흡수할 수가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혈압에 제일 좋은 음료로서 등장을 했습니다. 추천할 만한 건데, 메밀가루를 찬 물에 질척하게 갭니다. 개고 거기에다가 꿀을 넣어요. 꿀을 넣어서 개가지고 뜨거운 물을 조금 넣어가지고 풀어서 하면 주스가 되거든요. 이게 고혈압에 제일 좋은 주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혈압이 높으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메밀 주스는 아주 그냥 추천할 만한 인정된 것이기 때문에 집에 가서 한 번씩 메밀 주스를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우리 제주도는 봄하고 가을에 메밀이 이렇게 되니까요. 하고 육지에는 어떤 때 메밀을 짓냐고 그러면은 너무 날이 가물어서 논에 물을 못 댈 때 이때에 메밀을 심는 거고요. 우리 제주도는 어떤 때도 심었냐고 그러면은 여름에 조씨를 뿌려요. 좁쌀씨를 뿌립니다. 뿌리는데 태풍이 와가지고 너무 비가 많이 오면 다 그거 쓸어 가버리면은 그 자리에 이 메밀씨를 뿌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작물은 한 5월 6개월 걸리지만은 이거는 75일이면은 다 익습니다. 굉장히 효자 작물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주식으로서는 우수 식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곡물에 비해서 아미노산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 메밀을 많이 그 애용을 하시면은 다이어트 식품, 건강 식품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 하시는 분 안 그러면은 이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혈압이 있으신다든가 여러 가지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이거를 잡수시면은 굉장히 속이 편안할 겁니다. 메밀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제가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니. 벌써부터 고소한 향이 나는데요. 그림 같은 한상이 기행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인도에서 럭키라고 합니다. 오, 인도에서 제주까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네. 아, 그나저나 우리 오늘 다 오늘 같이 다 메밀 투를 하다가 정말 뭐 좋은 강연도 많이 듣고 문동길 셰프님께서 오늘 메밀로만 더 요리 많이 소개해주신다고 하는데 일단 제가 박수로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
이 모든 요리에 다 메밀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메밀이었던 거는 지금 70% 들어간 거 있고요. 어찌 하나만 최소한 20%씩은 다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 메밀에 대한 사랑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강하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 메밀이 내가 보니까 제주에서 1년에 두 번 재배되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또 물어보니까 농약도 별로 안 넣어도 되고 이게 비바람 불어도 이게 커오고 이렇게 해서 메밀이 우리 건강에도 굉장히 좋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메밀을 오늘 시간이 있다면 제가 한 30가지 정도는 레시피를 준비해서 30가지요? 그래서 실제 오늘은 지금 한 14개 정도 여러분들한테 어떤 선보이고 있습니다. 메밀은 식재료일 때 그 매력이 여실히 드러나는데요. 한식, 양식 가릴 것 없이 다양한 음식으로 맛과 건강을 모두 채워줍니다. 지금 여기다가 미리 지금 사전에 메밀을 이렇게 좀 반죽을 해놨습니다. 약간 돼지각했는데요. 그냥 메밀을 물에다가 반죽했을 때는 얘가 갈라집니다. 부치고 나면 무조건 갈라지고 냉장하는데 메밀에다가 밀가루를 저는 10% 넣고요. 그리고 전분을 10% 넣습니다. 전분가루. 왜냐하면 갈라진 거 방지하고요. 그리고 물은 메밀가루에 비해서 1.6 정도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계란인자를 저는 한 개를 넣습니다. 계란인자가 되면 어떻습니까? 갈라짐을 방지된다는 얘기죠. 빙떡을 만들겠습니다. 칼라빙떡. 칼라빙떡이보다는 저는 이걸 갖다가 현재와 미래의 어떤 빙떡이다. 나는 칼라를 좀 녹차골을 좀 낼 거야. 그럼 녹차를 이렇게 물에 풀어서 그냥 누구나 다 그냥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이렇게 칼라를 녹차 가루를 먼저 풀어주고 그냥 하게 되면 이게 안 풀리거든요. 하나 여기서 물을 넣고 좀 풀어주고 여기에 이렇게 돼 있으면 요 반죽을 누구 조교 한 분 하실 분 오시겠습니까? 제주 분 말고 육지에서 오신 분이면 좋겠습니다. 제주는 어차피 잘하시니까 같이 해주실 분. 자 이거 하는 사이에 요걸 잘 좀 저어 주십시오. 자. 네. 네. 계속 좀 이게 온도가 어느 정도가 딱 맞느냐. 그래서 손으로 만져봤을 때는 이게 잘 모르거든요. 가장 좋은 거는 내 얼굴에다가 가깝게 대놓고 15cm 정도. 너무 위험한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되겠다. 자기 얼굴에 대본 것이 가장 온도하게 좋습니다. 제일 제리식 같지만 자기 얼굴에 15cm 정도 따뜻해. 따뜻해. 자 여기서 먼저 이렇게 하나를 해보겠습니다. 기름을 닦아낸 팬 위로 메밀 반죽을 얇게 둘러 붙여냅니다. 노릇노릇 구워진 전병. 색이 참 곱네요. 이렇게 해서 네, 돌려주고 돌리고 세번 돌리고 그만 많이 돌렸어. 저 24년 따로 혼자 혼밥하고 있어요. 네. 지금 여기는 약간 지금 칼라 나잖아요. 여기는 지금 저 귤 주스 속에 당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탕이 있기 때문에 약간 칼라가 납니다. 굳혀요. 여기다가 뭐 설탕 좀 넣어도 누가 뭐라 해서 아무도 없거든요. 자, 담으세요. 아, 네. 예, 뒤집어서. 아니, 들어서, 손으로 들어서. 아, 손으로 들어서? 예. 뜨거울 텐데, 아까 보니까. 예. 아, 뜨거워. 아우. 아, 진짜 뜨겁네, 이거. 귀 잡으면 닦고 이걸로. 맞아요. 이걸 잡으라는데 귀를 왜 잡아? 아 뜨거워서 진짜.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네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칼라는 어떻습니까? 무궁무중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계란도 되고요, 당근즙을 갈아도 되고, 시금치즙을 갈아도 되고, 색깔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예, 물을 지금 물을 채 썰어서. 소금물에 한번 삶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가을 무는 실제 좀 이따가 보면 이렇게 단맛이 나는데 지금 약간 딸른 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소금과 약간의 설탕만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한번 드셔보시고 얘기해주세요. 어떤 맛인지. 무슨 맛이에요? 그냥 무 맛이라고 하면 됩니다. 무 먹었으니까 무 맛이잖아요. 그죠? 자, 여기다가 소금을 넣겠습니다. 소금 이만큼. 네, 소금 이만큼 넣어주고요. 약간의 여기다 간장도 좋습니다. 간장도 조금 넣어주고요. 간장을 조금만. 그리고 마늘. 네, 마늘 조금 넣고요. 네,
그리고 여기다가 뭐 약간의 설탕 넣어주면 이거 주물럭주물 해보세요. 네. 네. 잘 섞어서. 여기 파도 좀 넣겠습니다. 그리고 깨도 넣고요. 예, 참깨. 예. 여기다 뭐 참기름 넣어도 되는데요. 참기름은 금방 드실 때는 참기름 넣는 게 맛있지만 내가 이거 한 시간 지나 드실 거라면 그때부터 쉽니다. 그래서 참기름은 한 시간 이후에 드실 거라면 안 드신 게, 안 넣는 게 오히려 더 낫습니다. 자, 하나 맛보세요. 예. 어떤 맛인지. 네. 예. 간 됐습니까? 짭조름해요? 무소를 넣어 돌돌 말아내면 제주의 색을 입힌 빙떡이 됩니다. 어떤 맛일까요? 네. 전통 빙떡과는 사뭇 맛이 다를 것 같은데요. 그냥 메밀만 했을 때는 네. 정말 선생님 말만 따라 무맛이었는데 새콤달콤하면서 지금 피에 귤 껍질이 들어가가지고 그것 때문에 향이 좀 더 진한 것 같아요. 맛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좀 이따가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걸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백이 끓이는 거를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소를 넣어 육수를 우리고 입맛에 맞게 간을 합니다. 숙성시킨 메밀 반죽은 숟가락에 물을 묻혀 떼어내면 끝입니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요리죠. 그냥 밀가루로는 해봤는데 이거는 처음이라 조금 어렵긴 하네요. 이런 것도 있구나 싶어가지고 혼자 나도 집에서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걸 배웠어요. 감사합니다. 나머지 판만 넣으십니까? 근데 이게 메밀이 지금 드셔도 괜찮지만 30분 끓여도 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밀가루 퍼지는데. 도배기 해보셨어요? 저요? 인도에 비슷한 요리가 있어서 달프트리라고 그 녹두죽을 끓여서 거기 똑같이 밀가루를 이렇게 넣어서 만들거든요. 뭐 거의 비슷한 요법이 한데 여기는 약간 뭐 이제 양념은 이제 국물이 좀 달라지고 뭐 우리가 밀가루 대신 메밀가루를 쓰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차이는데 거의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네, 맛이 좀 기대되시나요? 아, 완전 기대됩니다. 이렇게 메밀가루를 만드는 거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되게 아무래도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기대가 됩니다. 요새 건강에 되게 관심이 많아졌어요. 제주 사람들은 메밀 파종을 하고 나면 조배기를 먹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야 메밀이 더 많이 달린다는 속설이 있다고 하네요. 어제 직접 만드신 조배기 어떠세요? 완전 맛있어요. 쫀득쫀득하잖아요. 근데 얘는 좀 뚝뚝 씹히는데 밀가루랑 좀 다른 맛. 끊기기는 뚝뚝 끊기지만 그대로 맛있어요. 아, 여러분 맛있게 잘 드셨습니까? 네. 아, 잘 드시니까 이제 졸면 안 됩니다. 예, 왜냐하면은 우리 문동률 셰프님께서 이 메밀의 미래에 대한 또 좋은 강의를 해주실 거니까요.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셰프님 잘 부탁드릴게요. 네. 어때? 조금 전에 메밀 14가지를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직접 그리고 두 가지는 채 마셨습니다. 어때?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맛있었어요. 예. 메밀의 미래가 밝잖아요, 그죠? 옛날 것도 한번 해봤고요.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메밀이 우리들한테 주는 메시지는 뭘까? 이걸 많이 고민해봤습니다. 이게 결국은 여러분과 저와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가물어도, 태풍이 불어도, 어떤 비바람이 쳐도 오직 살아남는 게 메밀이어서 메밀이 그만큼 우리한테 생명력 강하기 때문에 그 생명력 강한 것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우리 몸에서도 역시 생명력이 강하다. 입 안에 들어와서 몸속에 소화를 할 때는 소화가 그렇게 빠르질 않답니다. 그래서 메밀 요리 들 때는 꼭꼭 씹어서 꼭꼭 씹어서 이게 내려갈 때 어떤 역할을 하냐 굉장히
다른 거에 비해서 탄수화물이 많은데 이 탄수화물이 많고 섬유질이 많은 거는 어떤 역할을 하냐? 우리의 피와 장을 청소를 해준답니다. 그 다음에 또 메밀이 이렇게 보니까 간을 또 이렇게 해독을 하고 재생을 한답니다. 메밀을 꾸준하게 메밀살에 든다면 간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그 상태에 머문다는 얘기는 잘하면 우리가 회복될 수가 있다. 그걸 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메밀은 그 자체로도 단백질 공급원인데요. 특히 영양분이 골고루 들어있어 재분을 해도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국의 생산량이 많을 때는 60%, 적을 때는 40%까지 되는데 평균 한 50% 정도가 제주에서 전국의 생산량을 차지하는데 메밀을 하게 되면 봉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효석의 메밀꽃 무렵 그런 것도 있어서 지금 봉평 메밀 냉면 메밀 뭐 국수 그리고 메밀 막국수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주에서도 지금 하려고 여러 군데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메밀에 대한 것이 알려진 게 아니라 메밀꽃으로만 지금 이렇게 소문나고 실제 알은 곡식은 딴 데 간다고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핀 거 보니까 오라동의 메밀밭이 굉장히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제일 많이 가고 있습니다. 메밀밭. 그 다음에 이제 제주 메밀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와서 광평 메밀밭이 과거부터 왔지만 현재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요. 성읍리 메밀. 그 다음에 보니까 또 그 보루맛이라고 아시죠? 지금 동쪽에 거기에 개인 그 이렇게 하신 분이 굉장히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제주도의 메밀이 여러 군데 재배하지만 일부 층만 드시고 있습니다. 이 메밀을 제주가 더 많이 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더 많이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저희 이제 집사람이 나이 들어오면 항상 메밀꽃이 피면은 거기만 가보자 그럽니다. 메밀꽃도 좋아하지만 메밀에 대한 알맹이도 정말 좀 좋아했으면 좋겠다. 그 흰 백옥 같은 꽃이 피잖아요. 이걸 있기 때문에 항상 내가 그 시간에 가야만이 볼 수 있는 게 메밀꽃이고요. 그래서 메밀을 보고 이 메밀을 내가 어떻게 먹고 어떻게 내가 전파해 줄 것인가. 제주 메밀은 좋다. 제주 땅에 뿌리를 박고 자라나 제주 사람들의 대소사를 함께한 메밀. 이 귀한 작물은 제주 식문화에 온전히 녹아들었습니다. 메밀에 가면 과거에 어떤 걸 많이 드셨을까? 어른들 가면 쭉 한번 제가 찾아보니까 메밀에 대한 떡이, 메밀에 대한 떡들을 미리 만들어놨다가 다시 이렇게 밖에다 나누면은 이렇게 메밀은 그렇게 빨리 상하지도 않더라고요. 이걸 말렸다가 또 찜통에 쪄서 먹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메밀에 대한 떡을 보니까 14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게 만디떡, 뭐 세미떡 이렇게 뭐 송편떡 그랬지만 실제 우리가 많이 알려지는 빙떡은 과거부터 그러니까 큰 행사 있을 때만 이렇게 드신 것이지 그렇게 아니었지만 실제 관혼상제에 제일 많이 했던 것도 역시 메밀이었다는 거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주도에 이제 가문잔치라든가 이런 행사를 했을 때 돼지를 지금은 이렇게 몇 마리 안 잡지만 과거에 큰 집들은 돼지를 적게는 뭐 6마리, 많게는 10마리 잡았답니다. 그러면 돼지고기를 건져서 이렇게 나눠서 추름을 하고 추름을 나눈다는 얘기입니다. 나누고 나면은 뼈 국물에다가 있으면은 거기다가 몸을 넣고 그냥 드시면 뭐 몸과 기름이 이렇게 엉기질 않지만 메밀가루를 풀어서 하게 되면은 엉기고 우리의 허전함을 달래준 것도 메밀이었고요. 또 고사리도 많이 재배되잖아요. 고사리도 역시 많이 푹 삶아서 같이 섞어서 메밀과 끓였던 것도 역시 메밀이었고요. 제주도는 산모들에게 아이를 낳고 그 다음에 해보가는 것이 미역국이었지만 미역국 속에 또 메밀을 넣었다는 어떤 부분도 있고 현재도 하고 있고요. 특이하게도 저도 여기 이제 결혼해서 집사람도 여기 왔지만 자 아기 낳고 나서 뭘 먹어야 되냐니까 미역국 메밀국이라도 왜 이걸 해야 하니까 피가 아까 얘기한 대로 피도 맑아지고 또 아이들 위해서 굉장히 좋다. 그 정도의 어떤 메밀은 과거에서도 먹어봤고 현재도 먹고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저희들 셰프들의 큰 어떤 그 짐이자 의무이자 앞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전래 내놓은 거 보고 향토 음식 자체가 보게 되면은 아마 제주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양념이 5가지 이상 안 들어가더라고요. 육지에서 오신 분은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하는데 모든 양념에 어떤 간장과 된장과
이렇게 소금만 있으면, 이 세 가지만 있으면 거의 양념이 됩니다. 뭐 물에도 그냥 된장, 뭐 여름에 미역에도 그냥 된장과 간장과 마늘, 그리고 더 들어간다면 고추라든가, 그리고 내가 어떤 국물에 허전하다 하면은 메밀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메밀이 왜 가루를 물에다 풀어서 이렇게 드셨는가 이렇게 했더니, 중국 요리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모든 요리에 보게 되면 전부를 풀어서 나옵니다. 걸쭉하게. 기름과 물은 아무리 돌려도 분리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 전분, 그러니까 옥수수 전분이나 감자 전분이나 들어가게 되면 엉기는데, 이걸 안 하고 제주 사람들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돼지를 삶고 나서 그 국물과 기름이 떠 있는데 이 메밀을 풀어서 그 기름을 흡수해서 먹었다는 것은 굉장히, 아, 선인들이 굉장히 놀랍구나, 이런 걸 제가 좀 보고, 이거를 우리들은 어떻게 지금 발전해 나갈 것인가. 그래서 수프를 끓일 때도 밀가루를 볶아서 했는데 메밀을 이렇게 풀어서 하고 감자하고 삶아뒀더니 역시 수프도 괜찮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된다면은 메밀을 활용도를 어떻게 하면 좋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봤습니다. 칼날을 다양성, 현재와 미래를 제가 아까 빙떡을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속에다가 귤을 넣는다고 해서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흔히들 혹자들은 이게 뭐 퓨전이다 얘기하는데, 퓨전이라는 얘기를 하시면 마시라는 얘기죠. 내가 그냥 개발품이라고 생각해요. 퓨전은 서양과 한국의 문화의 혼합인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변화를 준다면은 메밀에 대한 것은 메밀을 50% 이상은 쓰자. 그 다음에 속의 내용물이 뭡니까? 물을 50%는 쓰자. 그리고 나서 다른 거 들어가자는 얘기죠. 속의 통조를 바꿔버리면은 제주의 어떤 정체성이 또 흔들리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 그 물을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아마 아이들 안 먹지만 과일에 들어간다면은 약간의 설탕과 물엿을 넣어서 그 전분을 넣어서 응고된 다음에 과일 그 속에다가 한라봉 넣는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할 사람 없고요. 키 넣는다고 해서 누가 말할 사람 없거든요. 키도 그냥 넣게 되면 떫는 맛과 신맛이 있는데 이것도 키도 약간의 시럽을 좀 섞어놨다가 하게 되면은 젊은 층과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어떤 음식을 먹는지, 그 음식 안에는 무엇이 들었는지, 음식을 보면 우리 문화를 만날 수 있습니다. 원가가 비싸다는 것 때문에 수입산을 많이 좀 쓰고 있는데, 이제 중국산을 쓰고 있는데, 이런 것보다는 제주산을 좀 써서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은 걸 소비하고, 이걸 많이 소비가 됐을 때 1차 생산자들도 더 많이 재배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저도 지금 업장에서는 노컬푸드를 최우선으로 쓰고 있고 직접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노컬푸드란 게 뭡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50km 반경에서 생산된 모든 식재료는 전부 다 노컬푸드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그럼 파프리카 수입품이지 않느냐? 씨앗은 수입품이 모르지만 여기서 우리 토양에서 먹고 자랐잖아요. 우리 토양에서 먹고 자랐고 메밀도 역시 우리 토양에서, 그리고 제주가 어느 지역보다 맑은 공기가 있습니다. 이걸 먹고 자란 우리 모든 식물을 이렇게 드실 수 있다면은 그만큼 우리도 건강해진다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요리를 쭉 이렇게 봤더니 메밀꽃이 그렇게 아름답지만 메밀꽃을 피기 전에가 나물도 그렇게 맛있다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이 시기를 전부 다 놓쳐버린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저기 가서 한 줌을 끊어다가 이렇게 데쳐 먹는데 이 봄동이나 다른 것보다 훨씬 더 상큼하고 꽃이 피게 전이니까요. 이게 이제 보통 심어서 싹이 올라와서 제가 볼 때는 한 20cm 이전에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채를 심어서 유채가 이 정도 올라오잖아요. 15cm, 20cm 그 정도 있을 때 쳐서 보니까 굉장히 순하죠. 그 이상 지나니까 질겨버렸습니다. 생채를 한번 끓는 물에 살짝 데쳐가지고 하니까 좋았었고요. 그 다음에 꽃 밑에는 제가 샐러드로 한번 해봤었는데 그것도 괜찮고요. 근데 꽃이 피기 전입니다. 꽃이 피기 전에 일부 많이 심어서 일부는 좀 솎아서 해주게 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전문가들이 좋은 메뉴를 개발해도 소비자가 그걸 소비해주지 않는다면 그 메밀에 대한 것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많이 소비할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아까 여러분들과 같이 했습니다만은 메밀 조배기와 아까 빙떡 있잖아요. 이 빙떡은 좀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서 제주에 모두가 즐기고 또한 식당에서도 이거를 식사 전에 전체 요리로
그 위에다가 전복 올린다가 누가 뭐라 할 수 없습니다. 메밀 카레 만드는 게 어떨까요? 어차피 카레 하게 되면은 그 누를 볶은데요. 네. 거기를 밀가루 쓰지 않고 메밀가루 볶으면 훨씬 좋겠죠. 네, 메밀 카레 충분히 좋습니다. 인도 가져가려고요. 인도 가져가려고요? 아이, 이것도 뭐 박수 한번 쳐줘야죠, 이거. 오, 인도까지 뭐 제주 메밀을 쓴다는 게 굉장히 뭐 중요한 겁니다. 이걸 제가 자료를 한 일주일 전에 부탁을 받고, 하, 나도 못하는데 내가 언제 이걸 하지? 이 요리를 처음에 한 세 가지, 네 가지만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덟 개 할게. 그래놓고 어제는 또 마음이 바뀌어서 열두 개를 하게 되더라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오셔서 열심히 했습니다. 이제 메밀 사랑은 이제 제가 이렇게 공부한다는 얘기는 앞으로 저도 좀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밀 사랑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요. 제가 한 프랑스에서 2년간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기들도 좋아해야만이 다른 사람도 먹는다. 인도에서 카레가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카레가 좋은 것처럼 일단은 제주도 가장 많이 생산되는 제주 사람이 좋아해서 제주 사람이 많이 좋아하니까 전국에 쓰게 되고 우리나라가 메밀 정말 많이 먹더라. 그리고 건강하더라. 김치가 한국 사람이 김치와 된장 때문에 우리 건강이 좋은데 메밀까지 건강이 좋더라. 그렇게 되면은 같이 수출하지 않겠느냐. 우리도 별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위에 이렇게 충분하게 밀가루 대신 쌀가루나 메밀가루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메밀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주 메밀이라고 그 전에도 들어보긴 했었는데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봉평에서가 되게 크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안타까웠어요. 근데 오늘 저희가 좀 작은 마을이었지만 거기서 시작을 하고 있다고 보고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뿌듯했어요. 제주도민으로서 오늘 그 메밀의 그 역사를 새롭게 인식하게 됐고요. 음식 문화는 새롭게 그 빙떡, 그 신세대에 맞게 조리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앞으로 우리 제주도민으로서 제주 메밀을 널리 알려서 발전하는 제주도가 됐으면 합니다. 아, 오늘 제주 메밀 세상 너무 잘 돌려봤습니다. 네. 정말 이 제주, 특히 제주 메밀이 네. 제주가 많아서 제주 메밀이라고 하지 않을까 싶은 정도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매일매일 메밀 먹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좋았습니다. 좋았습니까? 제주의 선물, 제주의 메밀 기억해 주세요.